주말 사이에 여권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 뉴스를 보는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운 듯한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설,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설 등의 키워드가 언론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마포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진 건데, 네.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상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을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스스로 얘기까지 한 건데요. 여당 내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가, 네. 이용 의원에 의해서 여당 국회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사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일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 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즉 대통령이 사퇴 요구했다는 설이란 단어 하나가 붙었어요. 글자나. 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네요, 지금. 네, 명확하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원론적인 얘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뭔가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가 눈길을 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30여 분 전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심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 충돌 여파 탓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대목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뭔가 친분도 두텁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불협화음, 삐걱거림이 시작됐을까요? 아마 이 장면 아닐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네.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뭔가 각오도 내비쳤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최재문 교수님. 예.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앞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그 말들 있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실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을 거론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이제 소위 명품 그 백을 받았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걸 마치 연상시키면서 얘기했던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프랑스의 여인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말한 저 내용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두다가는 왜냐면 저게 그냥 한번 말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비슷한 형태의 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품 쇼핑백 관련,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입된 분들 중에 또 국민의힘에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면 뚝이 무너지게 돼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아마 강력한 의지가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은 전략공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발언이 저는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저런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른 뭐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과라고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국민적 시선에서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괴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찌 보면 물론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논란입니다. 바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논란, 이 이슈에 대한 이 입장을 차례대로 들려드렸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난주 18일날 했던 발언, 그리고 이튿날 19일날 발언, 그리고 오늘 발언까지 쭉 들려드렸는데 글쎄요, 방점이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의중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뿌리가 검사잖아요. 검사의 경우에는 어떤 편에 치우치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 바른 것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평소의 소신 때문에 그게 대통령 부인이든 뭐 누가 됐든 그걸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함정 몰카던 프레임에 씌워졌던 간에 제대로 좀 소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부인이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넷의 이제 비유를 굉장히 아까 이제 최 교수님처럼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 역시 역사에서 지켜본 프레임이었거든요. 진짜로 사체했다거나 뭐 엄청난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한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치웠던 거죠. 그래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적절한 비유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명품백의 브랜드보다는 뭐 영부의 소명보다는 여권과 여당이 분열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굉장히 박수받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신선한 목소리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 편들기 이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보다 분열되는 것을 더 국민들이 박수칠지 아니면 그래도 봉합하면서 끌어가는 걸 박수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용산이나 비대위원들이나 좀 무게감 있는 위치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이 이제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허주연 사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총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굉장히 혼란스러울 상황일 수밖에 없죠. 지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정의 협의에서 합력을 해서 온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란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양측 지도부의 균열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사실상 최측근으로서 운명 공동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냐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융통성 없이 한다.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서 내 말 가장 안 들을 것이다. 검사 시절부터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독립적으로 비대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비대위를 제대로 꾸려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이 굉장히 묘하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지금 여당 내 의원들이나 그리고 예비 총선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뿐들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과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